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저의 와인리스트 세 번째 순서로 프랑스 남부론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샤토네프티파프 마을의 글로생장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생장 와인은 지난 2015년 배용준과 박수진 커플의 결혼식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글로생장 와이너리는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 에드먼드 타키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지금은 4대째 뱅상과 파스칼 모렐이 대를 이어서 갑을 이어가고 있죠. 1910년부터 이 글로생장 와인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글로란 뜻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포도밭이란 그런 뜻이죠. 잘 알려진 글로디발이나 글로드 부주 같은 거기에 나오는 글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생장은 성 요한을 뜻합니다. 라벨에 보시면은 성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라벨 위에는 교황을 상징하는 모자가 병에 새겨져 있습니다. 라벨 아래에 보시면은 농필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은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 즉 여과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와인은 아랫부분에 침전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를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유기농 와인이나 자연주의 와인들, 내추럴 와인들은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와인의 순수한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죠. 샤토네프디파프라는 와인 생산 지역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샤토는 아시다시피 캐슬, 즉 성을 의미하고 네프는 부르러 뉴를 뜻하죠. 누부나 누벨, 네프 다 새로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파프는 교황을 의미합니다. 폭 교황의 새로운 성을 의미하죠. 이 샤토네프 디파프 지역은 아비뇽에서 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황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던 그런 곳이죠. 이 글로생장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3년부터였죠. 포도 재배와 양조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2003년부터 로버트 파크로부터 100점 만점을 8분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게 된 것이죠. 이 와인의 특징으로는 그르나슈의 비중이 85%로 아주 높은 편인데요. 이 그르나슈는 수령이 아주 오래된 포도밭에서 늦 수확한 그런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농축미가 있으면서 깊은 맛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르나슈는 고크 숙성을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탱크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과일 향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나머지 블렌딩된 품종은 시라가 10%, 무베드르와 생소가 5%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와인들은 오크 숙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블렌딩 되게 되면 아주 엘레강스한 그런 오크 향을 느낄 수 있죠. 네, 색상은 아주 짙은 루비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르나슈치고는 아주 짙은 편이죠. 아무래도 포도를 좀 늦게 수확하고 그리고 5주 정도의 마세라시용을 통해서 색이 좀 더 많이 추출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말린 자두향이나 딸기향 그리고 로즈마리나 가죽 또 감초향 같은 그런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는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그런 검은 계열의 과실향과 그리고 후추향, 가죽향 같은 그런 향들이 아주 특징적이네요. 포도를 좀 넣겠다고 또 침륜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16도로 아주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익은 그런 탄닌감을 느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무게 있는 탄닌과 과일향 그리고 적절한 산도가 아주 좋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서는 갈비찜이나 등심구이, 또 훈제오리 같은 그런 요리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글로생장과 함께할 푸드 페어링으로 뼈 등심구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교황들은 주로 부르고뉴에서 와인을 가져다가 마셨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교황이었던 요한 22세부터는 그 지역에서 한번 와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샤토네 뒷바프 지역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 와인을 뱅드바프, 말하자면 교황의 와인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샤토네 뒷바프,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새로운 성을 쌓고 교황들의 여름 별장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만 교황의 문장이나 성물들을 이렇게 새겨넣게 되었죠. 이 포도밭의 토양 특성은 아주 특이한데요. 이 포도밭에는 주먹만한 그런 자갈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것이죠. 론강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돌들이 굴러오면서 이제 동글동글한 그런 자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갈의 특성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열기를 받았다가 해가 지는 이후에 이제 밤이 되면은 낮에 받았던 그런 열기를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포도가 숙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르나슈 품종이 잘 익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로 한데, 그 자갈에서 발산하는 그 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포도들이 잘 숙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샤토네 뒷바프의 와인의 특성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지역의 특성은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강풍이 항상 부는 지역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시속 100km 이상의 엄청난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벌레들이 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유기농 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춘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샤토네 뒷바프 지역은 남부론의 AOC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싸고 또 품질이 좋은 그런 와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36년에 프랑스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AOC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아주 포도밭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동네인데요. 심지어 이제 1954년도에는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포도밭 위로 UFO가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해 포도 수확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밭 위로 UFO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시정부에서 포고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UFO가 날아가다가 적발이 되면은 압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도 그 포고령이 유효하다고 하네요. 아직도 남아있는 법규라고 합니다. 이 샤토네 뒷바프 지역의 와인들은 특이하게도 18종류의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포도 품종이 많이 블렌딩이 될수록 좀 더 깊고 풍부하고도 다양한 그런 맛을 내는 어떤 컴플렉시티가 좀 더 뛰어난 그런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권세 그리고 세속 군주의 권위가 충돌하는 그런 시기였죠. 프랑스 왕 중에서는 가장 거세고 공격적인 왕이었던 필립 4세,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있었죠.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굉장히 화가 난 게, 이 필립 4세가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치르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죠.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반박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필립 4세와 거기서 이제 큰 충돌이 이렇게 나게 되고, 결국 필립 4세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보니파키우스 8세를 이태리에서 이렇게 납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는 거기에 대한 화병이 나가지고 죽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후임으로 왔던 교황도 결국은 금방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프랑스에서 교황을 하나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에 굉장히 큰 압력을 행사하게 돼서 프랑스 사람을 교황으로 내게 되는데, 결국 그 교황이 클레멘스 5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의 교황청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이 로마 교황청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그 많은 교황들이 로마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 이제 교황청을 짓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아비뇽 유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